오늘도 역시나 레깅스에. 오늘 진짜 기깔나는 메이크업을. 조금 더 기나긴 야근을 많이 가보시죠. 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홀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스타에서 예고를 드렸던 프로필 촬영 날이어서 홀리랜드와 함께 촬영 작업. Hi, nice to meet you. Hello. Good morning. Good morning. Hi, nice to meet you. 오늘 계속 프로필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쇼무과 함께하는 영상이고요. 제가 최근에 흑발을 했잖아요. 제가 지금 웨드비에서 염색을 했어요, 여러분. 뭐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달라졌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팬 여러분, 홀리랜드 여러분, 홀리 여러분. 또 저희 우리 웨드비에 아, 여보 이렇게 구연동화를 하셨어요. 우리 웨드비에 HOFY님께서 방문 네. 해주셨어요. 얼마 전까지 무슨 색이었더라? 어, 나 얼마 전 봤는데? 방금 15분 전에 봤잖아요. 무슨 색이었지? 와인빛 머리였는데 네. 블랙으로 또 변신을 방금 했습니다. 염색을 해주셨어요, 에드비께서. 왜 블랙으로 염색했냐?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요. 아, 내가 왜냐면 며칠 전에 그 화사님 인스타를 봤는데 화사님이 이제 오빠한테 붙이시고 웨이브 딱 넣으셨는데 그거 너무 하고 싶어서 오빠한테 그 캡처해서 딱 바로 보냈어요. 제가 붙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붙일 건데 지금은 안 이뻐 보이는데 화장하고 하면 뭐야? 예뻐 보일 것 같아요. 할게요. 우리 HOLY님께서는 에드비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전 15년 정도 단골이에요. 15년이요? 네. 저희가 생긴 지 12년밖에 안 됐는데요? 3년은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래요? 그럼 12년으로 정정할게요. 뭔 소리야 지금. 7년 됐는데. 그래? 귀여워. 죽겠네. 어떠세요? 뒷머리? 마음에 드시나요? 네! 그렇지, 되게 잘 어울리네. 홀리가 블랙이 되게 잘 어울릴지 몰랐네요. 흑발하고 나서 메이크업을 제가 안 했더라고요. 그치?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오늘 진짜 기깔나는 메이크업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제 꼬라지가 어머 그거 한번 해줘. 맷돌 춤. 맷돌 짠돌. 비록 지금의 꼬라지는 이렇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오늘 린이랑 정말 오랜만에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네. 나 비주얼 최강. 야, 린이가 오늘 찍는 애 같지 않냐? 내가 찍어주는 사람. 아, 오늘 촬영 컨셉은 이 숏 토닝 크림과 맞는 이 느낌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이 머리랑 좀 비슷해가지고 나 무척 다를 거야. 있잖아. 이 느낌. 음흠. 어, 요 느낌이야. 홈에서 이게 어제 크리스마스 연말이라고 어제 선물을 보내주신 거야. 예쁘지? 네. 오늘 첫 번째로 일단 요 컨셉. 아, 컨셉이 두 가지예요? 어. 일단은 오늘 먼저 베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티 유튜버지만 물티슈 얼굴을 닦아버리는? 토너피드를 안 가져와가지고요. 생긴다는 게 세상에. 숏에서 이번에 토닝톤 크림이 얘를 바르면 진짜 피부가 깨끗해지거든요? 그래서 얘를 먼저 바른 다음에 피부를 퓨어하게 하고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알지? 한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머 무서워 죽겠어. 두 번째로는 리사 리사 머니 그래서 먼저 이 제품 그 패키지를 좀 보여드려야 돼. 기절이에요 여러분. 이거 완전 이올리 거 아니에요? 오! 이템. 오! 와우! 이게 뭐 수정 구슬? 패키지가 진짜 기절 초풍이에요. 그리고 제품 자체가 선물하기에도 너무너무 예쁘고 사진 맞아. 찍기에도 너무 예쁘면서 인스타 갬성 느낌 있잖아. 그래서 나는 처음에 보고 패키지가 너무 예쁘면 제품력이 안 좋던가 이걸 바르면 사람들이 원래 하얀 애가 더 하얘 보인다고 저번에 왜 이수빈이랑 박나영이 나보고 맞아. 아니 오늘 왜 이렇게 하얘요? 막 이랬거든요. 봐봐요 여러분. 반만 발라볼게요. 이게 진짜 어느 정도 모공 보정도 싹 되면서
피부가 진짜 확실히 확 깨끗해지고 일단 수분감이 있어. 처음에는 이렇게 수분감이 잘 롤링이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게 뭐랄까 고정이 된다는 느낌이잖아. 바로 세미매트해지면서 피부에 고정이 딱 되는데 이게 임상으로 실제로 48시간 동안 화사한 피부톤이 유지가 된대요. 그리고 우리 피부 조직하고 유산, 아미노산으로 파우더를 코팅했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게 여러분 있어요. 이게 일시적으로 밝아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발라주시면 200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주름 개선 효과도 있는 톤인 톤 크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 부분이 진짜 깜짝 놀랐어요. 토너 크림 하면 요즘에는 거의 다 베이지색으로 내거나 파데색으로 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쓸 때에 마스크에 묻거든요. 근데 얘는 마스크에 묻지가 않아요. 제가 마스크에 이게 묻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한 다음에 그러니까 막 결이 남지도 않고 고정이 돼요, 그냥. 그래서 막 번들거리거나 광이 심하게 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피부에 쩍 달라붙는달까? 아까 전에 생얼이랑 비교해보면 아까 생얼은 약간 똥 못 싼 그 노리끼리한 그런 생얼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예뻐졌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연출하고 다니면 좋은 토너 크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집안이 쿠션도 예뻐. 요거 앞부분이 여러분 미러예요. 우리는 늘 거울을 꼭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미니 거울을. 근데 이렇게 쿠션에 사실 이걸 쿠션 열어야 되는데 겉에가 이렇게 미러잖아요. 활용도도 굉장히 높으면서 중요한 거는 얘가 소량으로 커버가 너무 잘 돼요. 라이트 베이지 그리고 라이트 바닐라 컬러 이렇게 두 컬러가 있고요. 바닐라가 살짝 밝고 흰기가 있고 상아빛이 있으면 조금 더 옐로우 톤이 있어요. 베이지 톤은 살짝 더 살몬빛의 연어 톤이 있고 더 채도가 살짝 떠 있고 이거 어둡다고 하기 뭐한 그냥 조금 어두우면서 톤이 더 살짝 더 눌러주는 더 자연스러운 그런 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1호 컬러를 한번 발라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만큼 진짜 소량으로 커버력이 높았어. 내가 써봤을 때 얘가 사실 광이 엄청 막 나는 쿠션은 아니고요. 겉에는 뽀송하고 속은 촉촉한 쿠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쿠션이고 얘가 모공 커버가 굉장히 잘 되는 쿠션이었어요. 파우더 쿠션이 얹어진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딱 두드려줬을 때 마무리감이 굉장히 완벽한 쿠션이고 그래서 이런 프로필 화보 촬영할 때는 사실 피부가 굉장히 깨끗해 보여야 린이 화가 안 나요. 후보정을 할 때 맞잖아. 저는 이렇게 핑크기가 있는 화이트 피부이기 때문에 이만큼 더 묻혀볼게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홍조가 사실 있는 아이들은 약간 옐로우기가 이렇게 있어야 커버가 딴짓거리 안 하고 한 번에 확실히 되거든요. 그러니까 딴짓거리라는 게 뭐냐면 막 보라색 베이스 바르고 뭐 민트 색깔 베이스 바르고 이런 딴짓거리 있잖아요.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아까 전에 토닝 톤 크림 한 번 싹 바르면 결 정리가 되면서 일단 모공 프라이머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이 쿠션까지 그냥 되게 뭐 하나씩 들어요, 영상디? 너무 좋다. 그리고 이거는 SPF가 34 PA 뿔뿔이에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 미백, 주름 개선 3중 기능성 화장품. 그리고 이 쿠션에도 여러분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미노산이 우리 피부랑 굉장히 잘 맞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더 밀착이 되면서 유분도 과도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야 리나 가봐. 우리 쿠션 좀 봐줘 빨리. 어떻게 하나 줘? 응. 야 발라봐봐. 주라. 주라 주라 주라. 이거 눈썹 그리겠습니다. 이 청순 메이크업을 할 때는요 눈썹이 살짝 더 도톰하면서 눈썹 선이 너무 라인이 지면 안 되는 듯하게 주름같이 그린다 해야 되나? 이름이 뭐예요? 호샤샤하게 그리는 눈썹. 라인이 선명하지 않게 초점을 확 잡은 거 말고 살짝 풀어잡은 듯한 그런 느낌. 그러면서 살짝 짧게 그래야 조금 애가 좀 안 세 보이고 눈썹 결을 오늘 살리셔도 참 예쁠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애끔으로 한 거잖아. 그 챙겨 아주 생각으로 안 입고 하겠었는데 아주. 잠깐만요. 그 브로우 세우는 거 있어요. 어디? 아무런 의미 없는 말고 말투 이기습니다. 뭐야? 지금 샘물
와, 이거 막 300년 쓰겠는데요. 털 있는 언니들이 잘 써지는데, 아, 다른 데 털 많으면서 이런 데 털이 없어. No. 아, 얼마 전에 다리 왁싱 하는데 다리털 뽑느라고 내가 3시간 걸렸잖아. 왁싱 하는데. 진짜요? 3시간이요? 이거 뜯는 거 알지? 스트링. 네. 다리 둘레가 넓어가지고 당이 떨어지는 거야, 하고 났는데. 야, 나 팔순잔치 브이로그 찍어줄 거지? 그냥 와주십시오. 언니 팔순이면 저도 70 아니에요? 맞잖아. 버들버들 떨리는 손으로 백시야 잡고 있어. 그쯤에는 수준쯤 잘 나올 거야, 카메라. 손떨방. 손떨방. 아, 미친. 청순이라 했지? 응. 자연스럽게 지금. 통과하네. 원래 하던 가락이 있어가지고. 괜찮은데요? 오, 좋아. 이 정도는 아련 지금 이 정도는 지저스 크라이스트야 지금. 만약에 말야 우리 요즘 좀 많이 마셔가지고 어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박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선배님이 자기 뺨을 내려치고 계신 거예요. 후려친데 지금 이렇게 붙임머리 한 지 2년 됐어요. 붙임머리 안 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해야 돼. 거울을 못 봐요, 저는. 나 그게 못 문자. 갑자기 어느 날에 내가 단발이 되면 졸라 예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밤에 뗐어. 맞아. 현이랑 영통하면서 현이가 미친년아, 그거 떼면 너 개후해 이러는 게 있어. 아니, 나 단발 되면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아 이러면서 뗐다? 뗐는데 정년 돈인 거야. 갑자기 최악락이. 이거 안 나오는 거지. 앞머리! 비실이 앞머리 같아요. 이제 바꿀 거예요. 눈썹 달라졌죠, 여러분? 이 쿠션은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눈썹 정리도 할 수 있어요. 어때? 오, 나이스. 나이스. 앞서가 주길 바래 그 누군가가. 저 자꾸 걸리는 거 아니야? 알죠? 이거 지금 막 오, 나이스! Not bad. 너무 예뻐. 오 마이 갓. 홀리뱅 아니고 홀리랜드뱅. 모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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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모두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빨리 너무 씻고 싶거든요. 뭐 마음인지 아세요? 어머머머머. 가보겠습니다. 잘 쓸게요. 네. 너무 좋아. 부자 되세요. 그러면 쌤에 쌤은 너 방식으로 안 하는 거지.
시소 불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초음포 화이트 클렌징 밤. 저희 이제 회사 화장실에는 클렌징 할 거리들이 많이 있는데 이 클렌징 밤 농담하는 거 오지게 잘 지워지거든요. 근데 이게 화장도 잘 지워지고 화장뿐만이 아니고 어쨌든 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습도 좀 돼요. 클렌징 하는 와중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블랙헤드 이제 각질 제거까지 됩니다. 일일에 클렌징을 해줘야 이게 되는 거예요. 화보 촬영을 하고 귀찮아 죽겠는데 언제 막 네 외나이 오일 하고 맞아요. 일 언제 해요? 어? 맞아요. 맞지요. 예. 눈 다 갔고 지금 눈 하나도 안 닦았거든요. 예. 어 이거 되게 부드럽네요. 자극이 하나도 없고 바대도 바대고 뭐 깊숙해.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젤리 같은 제형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렇게 문지르잖아요? 근데 갑자기 오일 같은 제형이 변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머 이렇게 너무 신기해. 싹 지워지다가 물을 살짝 묻혀가지고 여기다가 송송송해진. 근데 오늘 꽤나 빡센 메이크업 하셨는데 다 지워졌네. 아주 빡셌지. 이거 1년에 한 번 하는 메이크업인데. 씻고 오세요. 야 싹 지워져. 여러분 오늘 하루 이렇게 전혀 고되지 않은 하루가 끝났습니다. 저는 화보 촬영을 마치고 조금 더 기나긴 야근을 이 영상이 12월 31일에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쯤 저는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요? 한숨 아니에요. 지금 저희는 홀리스박스를 준비하며 머리도 못 감아서 이렇게 머리를 많이 긁고 그냥 이렇게 정말 하나됨을 느끼고 있으면서 다시는 제 삶에서 정말 느껴볼 수 없는 공동체의 사랑 그리고 하나됨. 이거는 회사가 아니고 정말 가족이란 이런 걸까? 정말 느껴보지 못함의 하나가 이런 걸까? 너무 행복하고 뿌듯하면서 지금은 비록 몸과 마음이 조금 지치고 힘들지만 12월 31일에 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기대가 되면서 궁금도 하네요. 여러분들 다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이홀리, 홀리랜드, 홀팸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많이 행복하시고 슬픈 일은 1도 없으시고 기쁜 일만 아주 발에 차이듯이 있으시는 2022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2022년에 또 만나요. 안녕.